자, 2부로 넘어갑니다. 2부. 자, 여기에 있으니까 똑같이 2부를 그리죠. 뭘로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 자, 여기서부터 입수 이렇게 이렇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그리고요. 뒤쪽에도 두개 놔주고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되겠죠. 이쁘게. 그리고 역시 사이드에서 이동을 해서 여기 끝에다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 끝에를 당겨서 이 꼬리에다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번을 눌러서 자. 차례차례. 이렇게. 자, 이때, 이 아래쪽 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 아시겠죠? 이때, 4번을.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바깥에 있고, 요것이 안쪽에 있고,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엣지 선택하고, 이쪽 거 빼고, 익스트루드. R. 이렇게. 자, 요거를, 벌텍스에서, 자, 여기 가서 여기다 붙여주라고 했죠? 요거 V. 가운데. 요거는 여기. 이렇게 붙여주고요.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얘는 아래. 얘는 얘랑 비슷한 위치. 이렇게. 얘는 그리고 얘는 치우죠. 이렇게. 자, 요거와 요거 콤바인. 요거를 멋지. 다 붙이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익스트루드. R. 스케일. 스케일. 이동. 얘가 여기에다. 여기에 머물 수 이렇게. 그러면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트 엣지 루프 여기와 여기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거를 먼저 아래로 이렇게 뽑아서 수량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처리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아래 거는 도톰하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 이거 다시 인솔 가운데 갖다 주고 복사해야 되겠죠? 이렇게 insert edge loop. 이 부분은 조금 더 두툼하게. 자, 이렇게 예쁘게.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